최근 4.3 위령제 불참 전력 때문에 논란이 일었던 새누리당의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4.3 추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4.3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가 추념일 지정을 기념해 새누리당 제주도당 당직자와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4.3 평화공원을 참배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4.3과 해군기지 등 제주 현안에 소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참석하자 한 시민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정이 사상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상이라고요. 너무 늦으셨어요. 다음 일정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4.3위원회 폐지 법안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해명했고, 4.3 위령제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위령제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원희룡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도지사 예비후보들도 원 후보가 4.3을 외면해왔다며 연일 폭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원희룡에게 범국민이 참여를 호소했다가 반박에 거절당한 기억이 저에게 생생한데. 올해 4.3 추념일에는 여야 중앙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4.3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